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이렇게 해요? 셋업스? 설마. 레슨도 좀 받으신 것 같은데. 레슨 아직 한 번도. 아 진짜요? 네, 처음. 독학이에요? 네. 임팩트. 이거는 여기까지는 하체는 밀고 나오고 저도 더 뒤에서 지금 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치고 나서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좀 전전해야 되다가 하는데 이제 코가 여기 오네요. 저도 백스윙 때는 가죠. 네. 네 가죠. 드라이버는 저도 뒤에서 선 뒤에서 맞았는데. 네. 쇼다이어는 이렇게 가면서 맞죠. 네. 그리고 나서 치고 나서는 시선이랑 왼쪽 어깨랑 계속 백스윙 타겟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거 왜 가르쳐봤냐면 오늘 만약에 드라이버만 치고 갔으면 솔직히 배울 게 없는 거죠. 드라이버 스윙 패턴이 좋은 거니까 장점이에요, 장점. 지금부터는 사실 쇼다이 형 좀 치시면서 이제 방향에 집중하고 그런 흐름을 좀 바꿔보고. 그러면 약간 이렇게 누워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가 이제 뭐 덮어 들어온다 그래서 깎여 친다 이제 갈 수도 있지만 어드레스는 여기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 공을 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들려 맞잖아요. 공에 아래를 맞으니까 백스핀이랑 오른쪽으로 걸리는 사이드스핀이 같이 먹어요. 뒤에 둔 상태에서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그럼 딱 봐도 뭔가 꺼올리죠. 진행 방향 쪽으로 슥슥 한번 움직여 볼까요? 알겠죠? 예. 움직이다가 시선 잡아놓고 그럼 어때요? 이게 좀 따라가죠? 오른발도 그렇죠? 그렇죠. 뭔가 딸려오죠. 네. 딸려오는데 기존에는 딸려오면서 체중이 너무 오른쪽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라 그러면 또 가라도 이해하고 네. 시선 그대로 잡아주고 쭉 해서 이제 한번 딴 거죠. 그렇죠. 끝을 확 올라갈 수 있게. 그렇죠. 한 번 더. 기존엔 이랬다. 맞죠? 그렇죠. 이 너무 강해서. 그렇죠. 그리고 뭔가 좀 서주는 느낌도 들죠. 네. 네. 잡아놓으면 헤드만 던지는 느낌 좀 더 타이트하죠. 근데 그걸 좀 누르지 말고 나는 위로 빠지면서 하나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 이런 느낌 하겠죠. 그렇죠. 시선 계속 잡아놓고 탕 튕겨.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눌러 쭉 똑같이 해보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여기만 있던 거. 롱아이언까지는 괜찮은데 쇼드아이언 치면 훅이 많이 그래요. 그 아이언은 이상하게 왼쪽 그렇죠. 많이 나는 형님 점점 발바닥에서 좀 편해져요? 네. 그죠? 어떻게 팍팍 안 쳐도 돼요, 그냥. 다시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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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체중이, 다 했어요, 체중이 옆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네. 아래 위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걸 지금 잘 읽을 줄 알아요. 기존에는 이렇게 가고, 하체는 이미 백스윙 하고 있고. 그러면 백스윙 갈 때 하체는 회전이 잘 되는데, 네. 상체는 미리 막아놓고 아. 어색하죠? 되게 어색해. 지금 어때요? 아. 오른쪽 어깨 훨씬 편해졌죠? 네. 아. 이 오른쪽이 훨씬 더 잘 비껴지죠? 네. 여기는 막히고 네. 아. 뒤에서 치고 전혀 못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지. 네. 거울 보시고 그렇죠. 이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모든 체가 다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풀어보세요. 거울 한번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얘기해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울이 있으니까 네. 스스로가 아, 이 느낌 정도는 찾아줘야 돼요. 많이 다르네요. 기존에는 복근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 전혀 코어에 뭐 좀 네.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네. 이걸 맞추려 보니까 여기
그거에 조금 긴장감이 네. 오죠. 그게 긴장감 주라고 막 이렇게 힘주거든요. 그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조여지는 긴장감이 오죠. 야, 지금은 치고 따라가는 움직임도 괜찮아졌고 셋업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백스윙을 하면 타이트해졌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 네. 그 꼬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렇죠. 항상 보고 잠깐만요. 하체 조금 더 그리고 상체도 후방으로 조금 더 그렇죠. 이렇게 되셔야 돼요. 가만히 어색해도 고! 여기 오시자마자 치신 거거든요. 많이 달라졌죠? 아, 네. 여기가 본인 스스로 느꼈을 때는 더 타이트해졌다는 네. 느낌이 들 거예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잡아놓고 던지는 연습을 좀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연습이 오히려 독이 될 거예요. 네, 제가 도와줄게요. 그렇지. 가만히 있어요. 이대로 있어요. 한번 쳐보세요. 백스윙이 되게 타이트하죠? 네. 그죠? 네. 작게 하는 게 아니고 타이트하다는 거거든요. 이제 9번 아이언 한번 이제 쳐보겠습니다. 아니, 샷은 제가 볼 때 70대도 치시겠는데? 쇼게임 능력을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이쪽보다는 이제는 요, 치고 난 이후에 동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시. 기존에는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모든 샷이. 제가 자꾸 이러다 보니까 허리가 조금 아플 때. 아프죠. 공을 둘 테니까 공을 절로 쭉 그냥 밀어보세요. 빵 밀면서 머리를 이렇게 잡는 게 잘못된 거예요. 머리를 자꾸 잡고 있으면은 우리 몸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네. 예, 여기서 던지면 시선이 같이 가주는 거죠. 아까 이렇게 잘 하시던데 공이 있으니까 또 안 되네. 그렇죠. 다시. 피니시는 좀 더 하이 쪽으로 스탠스 좁히시고 시원하게 저쪽을 날아가는 공도 좀 보시고 네, 그렇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렇죠. 라스트. 오케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또 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다들 이렇게 그냥 봐요, 진짜. 다 덮어치고. 그런 뜻은 아니니까. 뭐 이런 말 해서 좀 그렇지. 기존처럼 여기서 딱 잡아놓고 한번 헤드만 뿌려보세요. 그렇지. 이번에는 시선이랑 같이 가면서 한번 뿌려볼게요. 이렇게 시선이 같이 가죠, 이렇게. 그래야 왼쪽이 잘 편하게 그냥 열리는 것 뿐이거든요. 뭐 하나 따라 해볼게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지금 샤프트랑 제 몸이랑 이렇게 일자죠, 일자. 여기서 살짝 앉았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왼쪽을 같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이 꼭 이렇게 안 열려도 돼. 제 몸이 정면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왔을 때도 저는 정면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앉아서 위로 올라오면서 딱 해주고 지금 보면은 이 샤프트 라인이랑 또 제 몸이랑 또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죠. 네. 그리고 제 왼발을 보면 지금 편하게 다 들려 있죠. 네. 그래야 이쪽으로 체중이 잘 빠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막 꾹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앉으면서 일어나면서 탕. 그리고 여기서 팔을 타겟 쪽으로 뻗지 말고 이 왼쪽 귀 쪽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 헤드만 내려보세요. 그럼 이게 또 피니시잖아요. 그러면 턴. 그렇죠. 여기서 왼팔 쪽으로 그럼 귀 위 옆에 그렇죠. 이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딸려오지 않게 그렇죠. 여기서 헤드만 딱 내려주고 내 시선이 이렇게 가주니까 여기가 편하게 열리는 거죠. 근데 이걸 또 막 잡아놓고 열려 그러면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 셋업까지 해주면 더 좋고요, 지금처럼. 오케이, 이렇게 한 세 번만 쳐볼게요. 중심 억지로 잡지 마세요. 잘 되면 그냥 저절로 잡히는 겁니다. 9번이 원래 평소 나가면 몇 미터 정도 보죠? 125. 나이스. 이거는 좀 괜찮겠죠? 네, 제가 볼 때는 거리도 줄진 않아요. 오히려 더 나면 더 나지. 백스윙 때는 체중 흐름이 똑같이 갔어요. 그죠?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다시 원위치에서 젖힌 거고. 네. 여기는 어드레스 때보다 코가 뒤에 있죠. 그러면 계속 고정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잡혀 있는. 여기는 이제 날아가는 공을 자연스럽게 보죠, 이렇게. 네. 이제 보는 거예요. 훅이 나고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안 가니까 가세요 그러면 또 다 간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딱 잡아두고 요 패턴이었고, 이제는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축이 이제 같이 이동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그거 이제 해야 되니까 정면 한번 보세요. 저랑 같이 우리 양손이 몸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샤프트를 지면으로 평행하게 한번 올려보세요. 저처럼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따가 제가 봐드릴 테니까. 여기서 헤드페이스가 정면이 아니고 약간 지면을 보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오른손에 오는 어떤 텐션감이 좀 있죠? 네.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훈련이에요. 바뀌려면 이쪽에 연습장 가셔서 오늘 요거 배운 다음에 지금 백스윙이 너무 힘없이 그냥 여기가 올라가요. 네. 힘을 빼라 하니까 어느 정도는 긴장감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 헤드 끝이 안 흔들리려면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위로 들어서 이렇게 우리 아까 그 피니시 있죠? 그 느낌으로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드라이버는 충분히 좋으니까 아이언 칠 때 이제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아까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럼 열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1번. 여기서 헤드랑 손을 뒤로 돌리고 막 이게 아니고 그냥 위로 들어서 아래로. 알겠죠? 위에서 그냥 아래로 떨어지게. 제가 그 느낌이 뭔지 알려줄게요. 헤드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위로 올려보면 이렇게 고리가 딱 걸려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V자는 벌어지는 게 아니고 아니요 힘 빼고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조여지죠. 네. 살짝이지만 힘을 주지 마세요. 긴장감으로 살짝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어때 여기 텐션이 있죠. 네. 이 텐션이 힘이 안 들어오면 다 헤드 끝이 도는 거예요. 누가 위에서 아래로 딱 실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쑥 올라갔다가 한번 쑥 내려보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 살짝 밀착. 그렇죠. 여기는 벌어지고.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고리가 만들어지죠. 예. 네. 여기는 되게 유연한데 텐션이 있죠. 네. 예.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빵! 치세요. 거기서. 빵! 그럼 되게 잘 눌러 들어가면서 공이 맞아져요. 네. 맞습니다.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고. 네, 저절로 이렇게 눌리는 거. 네네네. 자, 다시. 이거는 혼자서 최소한 2주 정도는 한번 해보세요. 쭉 올려놓고. 그렇죠. 그때 여기가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요. 봐봐요. 제가 놔도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무게감만 가지고 위로 들어서 아래로 빵. 괜찮습니다.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렇지. 했을 때 여기서 이 무게는 좀 느껴야 돼요. 그렇죠. 느끼면서 여기가 견고해져요. 그렇죠. 이 무게만 위로 갔다가 빵. 이렇게 올라갈 때 궁금한 건 없어요? 방금 지금 이렇게 해볼 때? 검지로 이렇게 또 땡긴다는? 네네네. 검지로 이 무게를 올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마디로 하긴 하거든요. 중지 약지로. 근데 그건 괜찮, 상관없습니다. 쭉 올려보시고. 그렇죠. 그때 여기가 텐션이 좀 더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르죠. 이 무게감 느끼고 네. 위에서 아래로 그냥 퉁 떨어지게 빵 이렇게 묵직하게 네. 맞는 느낌이 좋아져요.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되게 진짜 공이 계속 붙어 있는 느낌. 그렇죠. 뭘로 받치고 있어요? 지금 요 검지 쪽. 그렇죠. 검지랑 요 V죠. 예. 네. 얘네들이 힘이 없으면 놀잖아요. 네. 그럼 놀면은 순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주고 또 때리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건 딱 만들어지니까. 네. 막 때리려 해도 헤드 끝이 안 놀아요. 헤드 무게는 느껴지고. 네. 근데 흔들리는 걸 잡아버리면 흔들리는 거야 잡지만 헤드 무게를 못 느끼잖아요. 스윙 탑에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려서 왼손 딱 떼보세요. 그죠? 이 무게가 막 놀았죠, 지금. 살살 잡으라 그러면 무게는 느끼는데 놀고 네. 그죠? 세게 잡으면 또 무게를 못 느끼고 그거를 다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이 그렇죠 여기 그럼 여기도 좀 느낌이 다르죠 여기 손목에 그렇지 그럼 여기서 막 움직여도 이거 안 놀아요
다시 백스윙 한번 올려보세요. 쭉 올리고 왼손 딱 떼보세요. 벌써 되죠?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한번 1번 만들어 보세요. 1번 준비됐어요? 네. 네, 빵. 나이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배워서 계속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모르면 맨날 공만 치는 거니까. 네. 지금 이렇게 끊어서 치는데도 거리가 어떻게 돼요? 캐리 거리랑 엄청나가죠? 그게 갈고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가 걸려야 돼요. 깨달으면 골프가 쉬워져요. 또 그 안에서 배울 게 생기고. 혹시 여기 걸리는 느낌? 있죠? 네. 되게 중요해요. 제 채를 뺏어보세요. 천천히 뺏어보세요. 천천히 뺏어보세요. 그러면 천천히 쭉 뺏어보시면 저는 여기 걸리는 데가 여기 왼쪽 세 손가락이랑 오른손 두 마디인데 나머지는 놀면 안 되잖아요. 네. 나머지는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이제 뺏어볼까요? 이렇게 걸려서 조여지는 느낌인 거지.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빼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놀면 어때요? 잡아버리잖아요. 힘으로 잡아요. 놀기 때문에 여기서 힘으로 잡잖아요. 평생을 해도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꾸 이제 밀착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오케이. 풀샷 할 때는 이제 네. 뒤에 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풀샷 할 때 아까 요거 했었죠, 요거. 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제는 치고 뒤로 머물러 느낌이 없죠? 네. 네. 오케이.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했던 거 있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거는 실제로 채를 잡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가는데 이제 두 가지예요. 내가 드라이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싶으면 시선도 잡아놓고 왼쪽도 좀 막아놓고 헤드 끝만 던지는 거예요. 지금 제 포지션은 어때요? 지금 왼쪽이. 그렇죠. 체중은 왼쪽인데 상체는 뒤에 있죠. 네. 헤드는 벌써 여기 넘어와 있고. 이거는 드라이버 스윙 패턴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 시선이 이렇게 타겟 쪽을 봅니다. 시선 때문에 제 왼쪽 자체가 지금 잘 빠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보세요.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 숏아이언으로 올수록 데리고 다녀야 돼. 얘를. 근데 지금 모든 스윙 패턴이 다 이거였어요. 시선이 이제 같이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뭐 저길 보라가, 그렇죠. 이게 여기 두 개가 다 진행 방향 쪽으로, 그렇죠. 잘 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겟 쪽으로 밀지 마시고, 그렇죠. 빠져나오는 대로 이렇게. 쭉. 그렇죠. 레슨은 근데 한 번도 안 받아보셨다고 했는데 너무 잘 따라가요. 20m 안쪽으로 한번 툭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이렇게 해요? 셋업도? 설마? 에이, 다시 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정리를 그럼 해줄게. 아니, 한번 원래는 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볼까요? 20m 한번 쳐볼까요? 자, 제가 이거 알려주기 전에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똑바로 섰어요. 공만 오른쪽에 두고 그리고 올려서 이렇게 하체 회전을 하면서 쳤어요. 네. 임팩트 모션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는 체중이 왼쪽에 있고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놔야 돼요. 이걸 미리 재현을 해놔야 돼. 해주면 굳이 열면서 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똑바로 있으면은 막히니까 그래서 더 열어야 되거든요. 타겟 라인이 여기라 하면 셋업 때 발끝은 여기를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완전 오픈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오픈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만 한다는 사람이 많아. 이건 오픈이 아니. 그냥 왼발만 연 거고 왼발만. 네. 우리 몸이 전체로 타겟 라인으로 봤을 때 다 오픈이 된 거잖아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어드레스를 하면. 이 페이스는 지금 어딜 보고 있어요? 왼쪽. 왼쪽이죠? 네. 그럼 당연히 이게 치면 왼쪽 가겠죠? 네. 그래서 페이스도 이 초록색 타겟 라인 쪽을 맞춰놔야 돼. 그럼 보세요. 지금 내 몸도 타겟 라인에서 오픈이 돼 있고 네. 페이스도
내 이제는 내 몸에서 얘는 오픈이 돼. 서로 오픈이 된 거죠. 그래서 오픈도 막 이렇게 오픈이라고 생각하면은 저희도 불편해서 못 치. 근데 아까는 아예 이렇게 치죠. 똑바로 두고 이 작은 거 치는데 필드 가서 이렇게 치면은 무조건 실수 많이 나와요. 채 잡지 마시고 공이 여기 있다. 그냥 여기 보고 똑바로 서 보세요. 편하게, 편하게. 그렇죠. 타겟 라인에서 내 몸은 오픈이 돼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똑바로 잡아보세요. 그럼 원래는 이게 맞는 거죠. 지금 일로 가겠죠. 예. 그럼 여기서 공 있는 쪽을 헤드를 갖다 놓으면서 페이스를 여기 맞춰보니까 핸드 퍼스트도 좀 많이 되죠. 예, 체중도 왼쪽으로 와지죠. 체중 다 그게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거기서 한번 툭 쳐보세요. 이러면은 굳이 몸 쓰면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딱 스윙을 오늘 이렇게 아까 오시자마자 네 개를 쳤잖아요. 이분 내가 알려줄 게 없는 거예요. 스윙이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아 흐름만 좀 잡아주면 좋겠다. 근데 보니까 쇼다이언이 더 약해요. 다 후기 날 것 같은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오늘 어프로치 볼까 말까 하다가 봤는데 셋업만 보고 제가 스톱한 적은 처음이거든요. 4년 동안 너무 스윙에만 집중한 거예요. 긴 채 쪽에 특히. 아주 살짝이죠? 네. 정말 살짝인데 느낌은 좀 많이 오픈돼 있는 느낌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몸은 이미 오픈돼 있고 몸의 헤드도 오픈돼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핸드 퍼스트가 저절로 좀 되면서 자세를 낮추지 말고 발바닥으로 내려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네, 그리고 헤드만 들어서 톡 쳐보세요. 실수가 안 나온다. 그리고 이제 칠 때 보세요, 칠 때. 이 몸이랑 허리를 이렇게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실수가 나오죠. 근데 여기는. 그렇죠. 굳이 움직임이 없잖아요. 왜? 이미 그걸 다 만들어 놨잖아요. 어드레스 때 내가 치고 나서의 동작을 미리 뭔가 다 이미 만들어 놨죠. 그린 주변 이 어프로치들은 정말 잘해야 돼요. 여기서 타수를 못해도 5타는 지금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헤드는 신경 쓰지 말고 몸을 먼저 이 선에 그냥 딱 여기 편하게 쓰는 거예요. 페이스는 초록 색깔 라인에 맞춰두면서 자연스럽게 살짝 왼쪽 그리고 헤드만 들어서 더 나이스. 움직임이 없죠, 몸이. 아까 친 거. 예, 봐봐. 예. 이렇게 또 가까웠어요. 공간이 아예 없죠. 똑바로 서 있고 칠 때 몸을 막 오픈하면서 치는 거예요. 어, 같은 거리인데, 그죠? 근데 자세 이쁜데 공을 자세에 비해서 조금 하나밖에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자세에서 페이드도 한번 좀 쳐보고 좀 드로우도 쳐보고 이제 해야 되니까 열심히 또 갈고 닦아보겠습니다.